나연 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이 레스토랑은 고창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한 양식 요리로 입소문이 자자해요. 와, 야, 어, 카페, 아, 근사한데, 야, 멋지다.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레스토랑. 음식의 맛도 기대가 되는데 이곳은 제철을 맞은 농작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메뉴가 달라진대요. 오늘은 단호박을 활용한 대표 시즌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때에 맞춰온 제가 먹는 운은 타고난 거지요. 자르고 볶고 굽고 평석씨의 손을 거치니까 뚝딱하고 먹음직스러운 샐러드와 스프가 탄생! 이 스프 보고 이거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데? 오, 이거 이름 뭐예요? 고창 단호박 샐러드입니다. 단호박 샐러드. 이건 단호박 스프 같다. 네, 단호박 스프 맞습니다. 야, 영어로 delicious. 어, 영.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샐러드지만은 한 입 해봐야겠어요. 단호박을 삶아서 아니면 그릴에 넣었습니다. 이거 군고예요? 네. 군 이런 맛이 나는구나. 원래 이제 호박이라는 건 집에서 다 삶아 먹고 집에서 이렇게 좀 간식으로 많이 먹고 지금도 먹고 있어요. 워낙 우리 단호박 좋아해서. 근데 이렇게 고소 먹는 거 이게 날로 구운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한테는 잘 입맛에 나이 먹어서 그런지 색다른 맛이야. 아, 어떻게 단호박으로 이런 스프를 만들 생각 하셨어요, 맛을? 고창 단호박으로 쓰면, 예. 사실 고창 단호박 자체가 좀 달기 때문에 뭐 설탕 없이 이렇게 그렇지. 건강한 맛으로 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설탕이 필요 없는 거지? 네, 설탕 필요 없죠. 그냥 이 맛 자체로, 네. 단호박 자체로. 고창 단호박만 가능합니다. 네, 둘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모임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그 모임에서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뭐 지금 고창에서 나오는 뭐 제철 재료들이 뭐 있냐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제철 재료를 얻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대표님이셨거든요. 어. 네. 제가 단호박 납품을 하다가 아 납품하다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아 그 모습에 반했군요. 어. 그래서 이런 인연이 돼서 네, 맞습니다. 부부로 됐군요, 부부가. 네. 이야. 고창을 알리고 지역에서 잘 살아보기 위한 두 사람의 열정과 패기는 부부의 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좋은 파트너이자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거죠. 농업하시고 또 가게 하시니까 그런 약간의 그 트러블도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어떠세요? 제가 레스토랑 일 도와줄 때는 제가 좀 혼나기도 하고 아, 혼나기도 하고?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저희 농장 일 도와줄 때는 남편이 혼나기도 하고 왜 혼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할 때는? 더 잘했으면 그것밖에 못해? 네. 그것밖에 못해? 이거구나. 네. 어? 근데 우리 박한 양반은 어때? 뭐 때문에 혼나요? 제가 잘 모르니까 답답하겠죠. 둘 다 답답한 거지 뭐 실내에 들어온 거 하고 밖에 나가실 때고 서로 답답한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우면서 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농업인으로서의 네, 두 부부 앞으로 해야 될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그럼 꿈과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실 거예요. 뭐 우리 저기 박 사장님 뭐 하고 싶어요? 이 계획 있을 거 아니야? 우선 저 와이프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 이제 와이프가 키워준 제일 신선한 그 야채들이나 뭐 허브들이나 제 양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직접 이제 키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고 싶은 그 계획이 있어요. 예, 돈 안 들겠지. 아니다, 제일 신선하게 쓸 수 있으니까.
단호박만 가지고 양이 한찰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무슨 꿈? 농업이랑 양식을 접목해서 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런 체험 농장. 아주 꿈이 야무지네, 그냥. 꿈이 큰 만큼 아직 할 일이 많아 보이는 부부죠. 그 길에 고난과 역경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이기에 무엇도 두렵지 않은 나연 씨와 평석 씨예요.